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역은 영혼이죠. 네. 그 라이언 홀리데이가 영혼을 행복과 불행, 또 만족과 공허함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고귀함의 정도를 결정하는 곳이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좋은 영혼을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, 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고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근데 영혼의 힘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? 우리가 힘든 상황에 빠질 때,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었을 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.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할 곳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그 역사 속 인물이나 뭐 주변의 인물들 중에 영혼의 힘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, 그 예로 타이거 우즈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거든요. 대표적으로 두 사례를 소개를 하자면, 이제 타이거 우즈는 너무나 유명하게,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실지 다 아실 것 같아요. 필드 위에서는 굉장했지만 그 사생활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경기했던 어떤 그 특정 경기를 얘기를 하는데, 2008년도에 개최됐던 US 오픈에서 그때 되게 대접전 끝에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뭐 골프 역사상 뭐 이렇게 손꼽히는 우승이다 이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큰 대회에 큰 우승이었다고 하는데, 그 당시에 타이거 우즈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대요. 십자인대 파열에 뭐 골절에 몸이 여기저기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어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아팠을 텐데도 관중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. 티를 안 내서. 그냥 잠깐 인상 쓰는 정도밖에는 티를 안 냈고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.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아, 이 사람은 정신이 되게 고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이 앞에서 얘기한 그 정신의 영역에서 얘기한 뭐 집중력이라든지 뭐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니까.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?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영혼의 고요가 없었어.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그렇게 사생활이 문란했고 뭐 스캔들에 계속 휘말렸고 그랬어. 그러면 왜 그랬을까? 이 사람이 영혼의 고요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?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,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가 얼 우즈라는 사람이래요. 근데 양육을 그 책의 내용만 보면 엉망진창으로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아들을 최고의 그 골퍼로 키우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되게 물심양면으로 그 지원을 했고, 그걸로 이렇게 아들을 훌륭한 골프 선수로 만든 건 확실한 것 같은데, 어릴 때 자기가 골프 스윙 연습을 하려고 이제 차고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유아의자에다가 애를 올려놓고 그냥 두면 떨어지니까 막 칭칭 감아놨대요. 칭칭 감아서 옆에다 놓고 자기는 스윙 연습하고. 이제 그러다가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에 조금 소질을 보이니까 아, 얘를 골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골프를 본격적으로 시켰는데, 또 그냥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정신훈련이 중요하다. 이거는 머리싸움이다, 골프는. 그래서 막 7살 때부터 그런 정신훈련을 시켰다고 해요. 어떤 식이냐면,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. 스윙하려고 하는데 막 주머니에서 막 동전 소리 내고 막 소리 지르고, 아니면 막 인신공격하고 막 얘 깜둥이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계속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훈육과 그런 훈련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너무 일상화가 되어 있었는지, 나중에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를 할 때에도 그 아버지하고 훈련을 했던 시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, 우리 아버지가 했던 훈련이 거칠었다,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했지, 막 너무 큰 상처였어요, 막 난 아빠한테 학대를 받아서, 이런 식의 반응은 전혀 아니었더라고요.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영혼이 상했다?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되게 천재적인 인물이잖아요. 근데 그 시대에 되게 유명한 공증인의 서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특출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뻘의 그 후원자들한테 되게 그런 사랑이나 수용, 인정 이런 걸 이렇게 갈구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예시가 나오면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런 예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부모의 역할이나 이제 가정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그러면은 이미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러니까 누구나 어린 시절에 상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돌아보고 내 내면 아이의 감정이 몇 살짜리의 감정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. 욱할 때 나도 모르게 욱하거나 그렇게 짜증나거나 할 때 나온 튀어나오는 감정이 몇 살짜리의 감정인지를 들여다봐라. 그게 네 내면 아이의 그 감정의 나이야. 그러니까 네 내면 아이를 네가 이해해주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면 영혼의 고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그 몸의 영역인데요. 이거는 이제 정신과 영혼의 실행자라고 표현을 하죠. 정신과 영혼이 고요해도 몸이 고요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소용이 없다. 그러면 이제 고요할 수 없다. 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요. 몸의 영역에서 예시로 다루는 것들, 그리고 라이언 홀리데이가 우리한테 추천하는, 제시하는 그런 실천 방안들을 이거를 따라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몇 가지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규칙적인 일상을 살고 뭐 산책을 하고 취미나 뭐 여가 활동을 가지고 뭐 소유를 좀 제한하고 잘 자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제 경험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삶에 스틸리스가 전혀 없었던 시기가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그 번역가가 되기 전에 그 직장을 다녔어요. 3년 남짓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만둔 가장 큰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건강 문제였거든요.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군요.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.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. 아, 아팠던 게. 아픈 게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6개월간 계속 몸이 여기저기가 아팠더라고요. 원형 탈모가 두 번이 생겼고 뭐 이명도 있었고 뭐 좀 왼쪽 신경이 좀 문제가 있었어서 이렇게 얼굴도 누가 봐도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크고 작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.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 지루성 두피염처럼 이렇게 머리가 기름지고 막 비듬이 떨어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피부가 얼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얼굴이 막 괴물처럼 변했어요. 막 진물이 나오고 얼굴 이렇게 팅팅 붓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반신을 다 덮어가지고 팔까지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. 이제 처음에 이제 휴직을 하고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안 나아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다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 거였거든요. 왜 하필 나야? 내가 뭘 잘못했어?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니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백내장이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 언젠가 번역가가 되고 싶었는데 막 글씨도 안 보여 이제 막 이렇게 우울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도대체 내가 왜 아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 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일이 힘들었나 하고 돌아봤는데 일이 안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열심히 했을 때는 막 새벽까지 야근도 하고 했지만 그 시기에는 나는 누가 뭐래도 퇴근 시간이면 퇴근하겠습니다. 퇴근했고 이 일 자체도 막 굉장히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괴롭히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너무 다 좋은 동료들이었고 그냥 단 한 가지를 꼽아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었다? 이거 말고는 무슨 일이신데요? 기계 관련된 그 분야에서 숫자를 봐야 되는 업무였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아, 이 시기에 나한테 굉장히 그 스틸리스가 없었구나라는
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제 일과를 돌아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뭐 집안일 조금 하고 나면 이제 잘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그냥 회사를 다니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.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살았는데 회사를 다니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재미없게 살고 있었고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약간의 퇴직금을 이제 탕진하면서 그때 되게 저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얼굴이 정말 한 1년 반 정도는 말도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심했고 내려가서도요? 네네. 계속 좋아지고는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얼굴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진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내 몸을 버려가면서 번 약간의 돈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고 제일 좋았던 건 알람을 안 켜놓고 내 몸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는 주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 주중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침에 할 일이 없는데도 주말에 일찍 눈이 떠지잖아요. 그럼 그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. 나 더 자고 싶은데 왜 눈이 떠져? 이런 마음이 들어서.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내 몸이 이제 그만 일어나자 싶을 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, 몸이. 이제 그것부터 해서 이 내가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어떻게 와서 어떻게 나한테 들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적나라하게 몸에 드러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뭘 잘못 먹어도 반응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려먹게 되고 뭐 꽃꽂이도 배워보고 캘리그래피도 배워보고 그렇게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되게 몸이 아프긴 하지만 행복 지금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가 지금 행복할까 했더니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내가 되게 잘 알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만족감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사실 다시 제 얼굴로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섣불리 못했었거든요. 너무 달라졌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서서히지만 건강도 회복이 됐고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. 그때의 그 한 2년, 3년 정도의 시기 동안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생활이 굉장히 건강해졌거든요.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 만들었던 습관 같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 라이언 홀리데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산책이나 그 루틴을 짜라 뭐 이런 거나 수면이나 취미 활동이나 뭐 소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때 했던 그러니까 내 몸에 건강하게 사는 삶이 그냥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되게 체득을 하게 된 시기였어요. 그 시기가 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고 아 나도 뭔가 실천을 해보고 싶은데 좀 뭐 어려워 정신의 고요 뭐 영혼의 고요 이런 게 좀 어렵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이 그 몸의 영역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 습관 이런 것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추려서 몇 가지라도 시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실천 방법을 통해서 이게 내 정신의 고요가 찾아오고 영혼의 고요가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제 경험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몸의 영역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여기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중에서 산책하기하고 그리고 루틴 짜기 그리고 여가 취미활동 하기 이 세 가지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.